90년대 중반 일본의 인기 여성 듀오 매니쉬를 리뷰합니다. 본 영상은 원곡과 함께 저의 나레이션 음성이 함께 나오니 음악만 듣길 원하시는 분은 다른 채널에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가수를 모른 척하지 않고 순서대로 리뷰해드리는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 김지수님의 요청으로 간만에 일본 거 일본 아티스트 리뷰를 해보는데요. 9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여성 2인조 듀오 매니쉬가 이번 순서의 주인공으로 사실 본 리뷰를 준비하면서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가수들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았고 사진과 음악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매니쉬는 음악 빼곤 자료가 거의도 아닌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녀들의 근황에 관한 기사, 사진, 이야기 등을 찾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카페나 지식인, 일본 위키에서 매니쉬 근황 아시는 분 이렇게 검색하면 다들 모른다고 할 뿐이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조차도 근황을 잘 모른다는 매니쉬 리뷰 내용이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용 추천은 일본 위키 웹자료 2019 유병인의 지금 빙생빙사 블로그에서 많이 보았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매니쉬는 1992년 12월 첫 싱글 연인과 부를 수 없는 디스탄스로 데뷔해서 1998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12장의 싱글과 3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반짝 가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아직 공식 해체를 선언한 건 아니나 1998년 3집 앨범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체됐다 해도 무방합니다. 매니쉬의 소속사는 자인 레코드로 국내 재팝 매니아들에게 많이 알려진 완주와 자드를 배출한 일본 레이블 빙사의 자회사였는데 2007년에 빙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없어졌고요. 멤버는 작사 보컬의 74년생 다카시 미스즈, 작곡가 신디사이저의 73년생 니시모토 마리로 구성되었는데 파워풀한 노래 실력과 함께 화려한 신디사이저 연주, 게다가 예쁜 미모까지 겸비한 뮤지션으로 한일 가요계를 통틀어 최고의 여성 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니쉬가 1993년 1월에 발표한 두 번째 싱글곡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왠지 자드의 음악 스타일과 색채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곡은 자드의 노래를 대부분 작곡한 오다 테츠로가 작곡을 했고 아카시 마사오가 편곡을 맡았기 때문에 왕년에 J-POP 좀 들었다는 사람이 들어보면 대충 빙계열 음악이라고 알아챌 수 있고요. 발매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경쾌한 멜로디에 세련된 편곡 스타일로 듣기 좋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라는 곡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사이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다라는 좋은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 곡이 발표된 후 오리콘 차트 28위 정도로 무난한 인기를 얻게 된과 동시에 신인이었던 매니쉬가 대중들에게 많이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평단들의 반응도 기존의 빙 소속 뮤지션들이 발표한 곡들보다 뛰어난 퀄리티라고 말하며 이전에 들었던 J-POP과는 다른 업템포의 팝과 소프트 락이 결합된 차별화된 음악 스타일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녀들이 발표한 12개 싱글곡 중 1995년에 발표한 10번째 싱글인 반짝이는 순간에 사로잡혔는 당시 인기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3기 엔딩 테마곡으로 쓰이면서 매니쉬의 싱글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인 43만 장이 팔렸고 국내 매니아층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노래 제목들을 보면 자드와 비슷하게 해당 가사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목으로 사용했는데 자드의 곡 스타일과 분위기가 비슷하면서 얼핏 보면 노래 부르는 모습도 좀 닮은 듯합니다. 또한 당시 인기가 많았던 비즈의 여성 버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매니쉬 멤버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원래 1991년 모델 기획사인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에 소속된 4인조 그룹 달리의 멤버들로 TV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미소녀전사 셀러문의 주제가 문나이트 전설을 불렀으나 데뷔 직후 바로 해산해버렸는데 그 중에서 다카시와 미시모토를 따로 선발해 매니쉬를 결성했고요. 그룹 이름인 매니쉬는 멤버 둘 다 어릴 때부터 소년같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니시모토 마리의 매니시모토에서 따온 것에 의뢰됐다고 합니다. 다카시는 매니쉬 데뷔 이전 16세 때 초대 주먹밥 어리대라는 좀 촌스럽고 웃긴 3인조 아이돌 그룹에서 주먹밥 사랑 캠페인송을 부른 독특한 이력도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매니쉬가 1994년 1월에 발표한 이제 누구의 눈도 신경 쓰지 않아는
키보드, 신디치는 니시모토가 직접 작곡한 곡으로 매니시의 싱글 중 가장 최고 순위를 찍은 곡인데요. 판매량은 불과 19만 장 정도였지만 오리콘 차트 5위까지 기록한 이 곡으로 그녀의 뛰어난 작곡 재능을 보여주었고 그 전까지 오다 테츠로에게 곡을 받아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니시모토 말이 스스로 쓴 곡이 히트를 쳤다는데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였는지 니시모토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적 감각이 작사만 주로 하는 다카시보다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무대 전면에 안 나오고 신디사이저 뒤에만 서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는데 신디를 앞에 두고 쳐야지 뒤로 칠 순 없잖아. 아님 신디를 치지 말고 노래만 부르게 하든가. 제가 볼 땐 신디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멋있기만 하고만 있어 보이고 하여튼 1998년 8월 정규 3집 치어 발표 이후 일체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매니쉬는 2003년 11월에 니케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잡지에서 멤버 둘 다 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나와있죠. 또한 매니쉬의 활동 기간 동안 소속사의 매출 호조로 기여도 좀 했지만 계약 종료 후 최소 2년간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조항 때문에 이때 다른 레이블로 이적하지 못한 매니쉬가 장기간 활동을 못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다카하시 미스즈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요. 가수나 음악 활동은 이미 관둔 지 오래됐고 그녀의 최근 근황으로 야키니쿠 식당을 한다는 얘기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도쿄에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어요. 또한 역시 니시모토 마리의 근황도 요즘 그녀가 뭐 하는지 결혼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매니시 멤버들의 근황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영상을 다시 만들 생각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정보가 아주 미비한 뮤지션을 리뷰하면서 좀 난감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처음엔 그냥 음악만 틀려고 하다가 요즘 빙사의 음악 저작권 경고 때문에 음악만 올리면 영상이 자동 삭제될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가리를 나레이션도 같이 했습니다. 이해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